대구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투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는 요구에 이어 아예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연호지구 땅을 산뒤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등도 부동산 투기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연호지구를 둘러싼 투기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그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일부 주민들은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나선 상황. 여기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구 지정 취소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발본색은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1심에 우리가 패했다 해도 우리 처음에도 끝까지 가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헌법재판소 그뭐 뭡니까? 그것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작했거든요. 대구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연호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투기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좀 규명을 해서 불법뿐만 아니라 그냥 지난 정보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투기 행위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련 사안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공분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